공팀. 자, 일단 1번에 저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저장하고, 이거 저장을 아예 다 바꿔놓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일단 봐봐. 내가 보여줄게.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여러분들 슈퍼 나무의 범위를 보여줄게요. 처음 보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속시원한 기술이 없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을 텐데. 어디 나가야 되지? 여관으로 가래. 못 나가네요, 지금. 지금 못 나가, 못 나가. 일단 아이템 정비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템 가게가 무기점 같은 거 한번 가서 아이템 좀 바꿀게요. 무기점. 일단 뭐 약간 긴 여정이었으니까 맥주 한잔 먹고 싶긴 하지만 게임이다 보니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사면 되겠지? 성급한 양말은 이미 샀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 무기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데요? 오케이, 굿. 이미 다 갖고 있는 건가? 뭐 돈 남아 도는 게 돈인데 뭐. 아이스로드. 하드머신 거는 필요 없어. 요 정도만 사보죠, 요 정도만.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기를 바꿔주고. 여의상절곤이라 나오네, 여의상절곤. 아이스로드. 얘, 얘, 보호 좀 바꿔주고 싶다. 저팔계는 지금 없구나. 그럼 방어구. 방어구. 방어구 상점이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여긴가? 여기네, 여기. 골드 아머는 다 갖고 있지, 지금. 골드 아머. 어차피 3명밖에 못 끼네, 이건.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골드 다이아 로브가 더 좋구나. 크리스탈 강화복. 이거 4개 사야겠다. 4개 사고. 뭐야, 더 구진해? 야, 너 구려. 잠깐만. 똥을 샀구만, 내가. 이럴수가. 자, 일단 여관 앞으로 갑시다. 여관, 여관, 여기 있다. 여관. 제가 그 손오공 시점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되죠. 여기가 어느 시점이냐? 우리가 뭐 할 차례였지? 일단 파티가 지금 요 파티가 있고 우리가 뭐 하는 시점이었지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장비 맞췄나 내가? 일단 가보죠. 여기가 어떤 시점이었지? 파티가 두 개로 갈린 거거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스승님. 뭔데? 어딜 가? 자, 가볼까? 어디? 그래. 자,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아는 환상서유기 슈퍼보드가 맞습니다. 미연시요? 미친 연애 시뮬레이션? 이게요? 할아버지! 이건 참고로 글도 되게 많고 글이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고전 게임이라서 제가 글에 넘어가는 속도를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도 잘 이거 글씨도 잘 읽어주세요. 최대한. 뭐지? 아 맞다, 여기 가는 거였지? 얼음장미섬.
화산 때문에 지금 저 섬이 녹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저 분홍색 여자의 뭔가 그 이름이 뭐였지?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저 가운데 갈색 머리가 이제 천궁의 공주예요. 공주인데 이 공주가 어머니에 대한 호기심에 때문에 어떤 알을 건드리게 돼요. 알. 그 알에서 이제 육마왕이 부활을 하는데 그 육마왕 이제 세상을 지배하려고 마왕을 부활시키려고 그러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알리아 마을이 어디지? 알리아 마을? 여긴가? 여기 알리아 마을인가? 지금 파티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지금. 여기서들 기다려요. 여기에 스승님이 있다고 하던데? 완전 난장판이네. 황금사과가 있다고요? 황금사과? 모빌 슈츠 아직 나올 때가 덜 됐나? 여기 뭐가 있다는 거지? 비녀가 있다고? 근데 이 집에 들어왔으면 뭔가 이 집에 뭐가 있으니까 들여보낸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밖으로 나가는 건가? 얼음 여선의 증표 여기 있다는 이건가? 아 벽 쪽에 비녀다. 야 이걸 이렇게 숨겨놓으면 어떻게 찾니? 인간적으로 와. 뭐 때문에? 스승님이 제게 지시를 내렸어요. 얘가 자아죠? 자하 이름이 여자애가 자하. 그 다음에 왼쪽이 손오공. 그 다음에 오른쪽 갈색머리 여자애가 미로. 그 다음에 복면사네. 그 다음에 파오후. 일단 얼음산으로 가면 되겠네. 얼음산. 이게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개명작이야 진짜. 정말 명작. 정말 명작. 이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게임을 씹어먹을 정도의 퀄리티. 여기다 돌이랑 무덤위에 펜템 많다고요? 아 맞다 그거 페어의 마을에 있다는 거지. IMF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 여기 아이템이 많다는 거지. 여기 있네요. 약초. 그 다음에 이게 게임이 제작되다가 IMF 때문에 중간에 좀 게임이 엉성하게 잘리는 회사가 파산이 나가지고 좀 비운의 게임이죠. 비운의 게임. 무덤 뒤에 아이템이 있다고? 뉴타입의 증성. 아 여기 있구나. 이게 방송 그 뭐냐 속도 때문에 노가다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경험치 치트키는 좀 쳤어요 여러분들. 황금사과. 야, 아이템 개 많네. 천도복숭아. 오 복숭아까지. 이거 노가다까지 하려면은 할 수가 없어 진짜. 왼쪽 아이템? 근데 굳이 먹어야 되나 이거? 아니 흥분제? 아니 역희한테 먹여야겠군. 흥분제. 상대를 극도로 흥분시킨다. 아닙니다. 방패도 있고 아이템 그거 좀 할까? 장비? 오 디펜스 100 올라가네 이거. 일단 50. 아 장비는 좀 이따 정리합시다. 너무 많아서. 일단 얼음산으로 가야겠죠. 얼음산. 자 가보죠 이제. 여기 이제 이 자아라는 이 분홍색 여자 캐릭터의 스승이 남긴 예언이 있다고 그러는데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눈 아파. 걸레 공주 했더니 눈 아프네. 변신 세트가 나온다고, 여기? 여긴가? 그래도 길이 여러 가지는 아니네요, 지금. 아, 맞다. 스펑크 속옷 벗어야겠네. 썬더쉴드. 굿. 벌레 공주는 다 했죠. 나라목. 상절. 좋아 보이는데, 저거? 비녀가 좋나? 비녀. 비녀 어디 갔지? 아이템인가, 설마? 아, 여기 있네, 여기. 오, 올스테이시네. 근데 왜 저기 안 나오지? 갈림길이 3개야. 잠깐, 여기 세이브 해놓고. 센터야? 오케이, 오케이. 어, 저 아이템 있다. 가스님 들어가세요. 아, 미로네요, 미로. 어차피 아이템 먹어야 되니까, 뭐. 저 왼쪽의 길은 뭐지, 왼쪽의 길? 자, 가보자. 아, 미로도 입고 있다고, 지금? 아, 맞네요. 미로, 여러분들 귀신인데? 미로도 지금 입고 있네. 미로는 뭐를 껴줄까? 파워글러브. 가보자. 어, 이거 나와봐야 뭐. 저는 50이 있기 때문에 주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미로는 그냥 턴 넘겨도 되고. 오, 센데? 일단 이 아저씨도 단일 데미지는 쩔기 때문에 한번 써볼까? 무한도 없네요, 지금. 뭐, 50 굳었어, 지금? 굿. 얘도 엄청 좋아요. 빈용승천, 이거. 원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아가 공격력이 좋아. 생각보다. 뭐지? 아, 뭐지? 졸라 귀여운데? 삐용삐용삐용? 50으로 하자. 이거 설마 미로인가? 뭐 하자는 거지? 저기요? 오, 왔어. 여긴가? 뭐야, 제대로 온 거야? 제대로 온 건가? 온 거야? 여기 어차피 못 가는데? 길이 아닌가 봐. 여기 못 가. 아, 방금 모르고 그냥 온 건데. 여기 길 아닌가 본데요? 아니네, 아니네. 여기가 맞다고? 저 오른쪽에도 동굴이 하나 있긴 있었거든? 어, 네? 야, 왔어. 뭐지? 나 천재인가? 대박인데? 뭐야? 야, 오호호, 쩡은데. 천재인 듯? 핵고수인 듯? 쩔었다, 와. 좋아, 좋아. 어디 가고 있다, 아이가, 지금. 이죠?
이 복면 단일 데미지가 진짜 좋은데. 얘가 냉장고예요, 냉장고 여러분들. 나 처음에 뭔가 있는데 냉장고야. 복면 단일 데미지 보세요, 여러분들. 아, 무한도 아직도 안 되네. 핑핑핑핑핑. 왔다, 우리 오공. 아, 이거지. 전체 범위. 쩔지 않습니까? 맵에 보이는 녀석 다 공격할 수 있어요. 나와라, 슈퍼모드! 굿. 사오정을 보고 싶다, 갑자기. 사오정이 개트롤이거든요, 그죠? 어, 가운데 구멍 아니네. 여긴가? 어, 이거 뭐지? 왠지 또 바람의 기운이 느껴진다. 아래겠지? 오른쪽?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왼쪽인가? 뭐지? 개어지러운데? 이게 스위치를 잘못 내려서 그런가 본데? 하나. 그러면은? 그니까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나 아래로 가고 싶은데, 잠깐만. 아, 진짜 미친. 아래로. 아, 여기네, 여기.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오, 꽤 많은데? 맨 유인원들이 나왔네? 덤벼라. 보리차님, 안녕하세요. 원킬! 이것이 손오공의 위엄. 쥐아슈기. 주인공 버프. 이게 한 중간 정도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아, 귀엽다는데, 손오공. 진짜 귀엽네요. 근데 자아가 너무 레벨이 낮아. 다른 애들이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 멀티샷도 안 되네. 그니까, 마탑이 극혐이라고 시청자분들이 계속 그러는데,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진짜로. 에로토끼 변신술. 범위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발음을 조심해야 돼, 이거. 기술 이름이 발음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빙주, 빙신인데, 쓸 때, 여러분들, 끊어 읽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샤론님 어서오세요. 오, 야, 세 보인다, 세 보인다. 그리고 이게 적을 뒤에서 공격하는 게 좋아요. 뒤나 옆에서. 위로 한번 갈까? 위로? 홀리워터. 좋아, 정확히 죽였군. 가라, 오공. 핵펀치! 어, 미스? 네. 아, 저기요. 굿굿. 이게 원래
노가다 게임이 엄청 노가다가 드는 게임이라서 제가 랩 뭔가 게임 진행 막힘 없이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자아선자 뭐지지? 골렘이야? 아 선녀의 비녀가 이제 얼음 여선의 증표라고 하네요 지금 얘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아 뭐야 아유 난 또 쟤 아유 난 또 저 큰 애랑 싸운 줄 알았네 아이 장난하는 거냐 지금 아유 깜짝 놀랐네요 큰 애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원딜 어? 아 한 번이 아니야 이게? 어 한 번이 아니네 좋아서 2딜 마지막 여기가 좀 세다는 거지 우와 우와 뭐야 쟤 야야 잠깐만요 다 죽을 뻔했어 지금 그 어 이제 잘 잡으니까 얼음 여선이라고 하네요 지금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은 왜 테스트를 해 그래 어째서 우리 공격한거야 원숭이는 조용하라고 한다 이 게임이 손오공이 진짜 귀여워요 그러니까 얼음장미섬이 위험해 화산 때문에 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개간지 나라야 슈퍼보드 만년설의 전기여 어둠을 밝음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독박을 자유로 그리고 뜨거움을 참으로 모든 변화의 힘이여 얼음 여선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힘을 여긴 슛 뭐지? 화산인데 여기? 된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문을 외운데 이게 다야? 이펙트가? 개 어이없네 뭐야 이게